야, 처음엔 도색이 도라매고 두 번째는 덕도라매고 오늘은 뭘 도라매고 이거? 걱정하지 마라, 너 도라맬 거 아니나. 오늘도 도라매긴 해야 될 것 같아. 오늘은 도라매면 안 될걸요. 구도아 씨, 오늘 밥상 주인공이 90 넘은 할머니. 에?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아 우리 할머니 건강하셨마시? 네네네네 건강하세요. 아 기구나예. 그 니는 허공 건강하시고 마시? 예 건강하셔요. 니 임플란트과?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치킨을 뜯어 드실 정도 되면은 아, 잘 드시는 거 아닐까요? 아기 막 스테이크 같은 것도 뜯어 먹기에 저 평생을 물질했지 늘으신데 땐 해산물을 안 드신대나 멍해. 네 해산물 안 드세요. 소고기나 아니면은 닭고기 뭐 생선 같은 거는 드세요. 네네. 오늘은 제가 예, 맛있게 얘기네 예, 할머니 찾아뵙구다. 모든 음식은 이 재료 선정이 중요해요. 특히 소고기는 더 중요해요. 예, 소고기는 예 더 중요한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슈퍼 한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. 1265kg인가? 아이고, 이 농장님 왔구가. 안녕하십니까. 부부랍입니다. 아, 부경보 씨도 요즘 이렇게 부캐를 가시죠. 또 키우는 게 있나 보네요. 요즘 인기예요, 부캐가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송감수다. 예, 아이고. 아, 이 집 새만 큰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막 큰 거야. 아이고. 아, 이분이시군요. 아, 이게 그 1265kg짜리 과? 아, 그건 파라미스다. 저 궁판장으로. 아기 벌써 예. 뱃속으로 예, 예. 아. 이거들이 사진도 이게. 이거. 아이고. 이 새가 그 새일 거예요. 이야, 이거 예. 38개월에. 38개월. 어이, 크다.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크네요. 3년 조금 더 예. 키운 거구나. 예. 그래 이거 그냥 어미가 좋아야 되고. 아, 어미 좋아야 되고. 그다음 숫소 정력이 좋아야 되고 아 정력 예. 그 예 씨가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예 그거 사장님 것이 잘 키워서 되고 예. 저 자주왕 봐야 됩니다. 아 그 등급한 점 맨날 최고 맞어요. 최고 예 투뿔 투뿔보단 더 큰가 더 위에 예 이야 김이공 아니 효자 고기 여섯 못 팔았어요. 시가 가는 것도 큰 차 1.4톤 밀어낸 가수게 좁은 차 안 돼요. 아, 좁은 차로 안 돼요. 예. 큰 차로. 예. 이것도 헌 1톤은 나갔구나. 예, 헌 900kg. 와, 이거. 예. 이거 무슨, 이건 그러면 몇 개월 된 것 봐? 이건 22개월 맞습니다. 22개월? 아기인 게 이게 이것도. 걔 젖땡 뭐, 저, 여물 헛금 먹젠 하면 1톤이 돼버렸구나. 제주에도 이렇게 슈퍼 한우를 키우는 전문가가 계시군요. 그러게요. 평생 한번 좋은 밥 해기네 한번 안내 보자네 오라쭈마 씨. 예, 그 좋은 일을 합시다. 초 한 마리 잡아갈까 오늘? 거기도 좋죠 맞. 초 한 마리 값이 꽤 비쌀 텐데요. 예. 오늘 잡아볼게. 예 예. 거기 들 것과. 예. 여보세요. 예. 저 그 MBC 예 그디 가글랑 맛정 고기로 요번이 우리 그 간걸로 예예 맛정 걸로 할망 먹을 거나 안내라이 예 알았어 예 걔도 형 전화해 주나니 예. 강 이제 좋은 계기로 행이네 예 가정 갑니다 예 아이고 예. 고맙습니다 예. 예 이제 이 새도 이걸랑 한 1500kg까지 키웠어 이걸랑 예 한번 예. 해보고다 예. 예, 예. 식당 있네요. 아, 이 계기 냄새. 아, 여기서 사다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제가 맛있는 고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!
그냥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93세 할머니가 먹당 아이고 이거 즐겨 못 먹게 바꿔불면 그거 테레비 그냥 테레비로 그냥 나가라 그래. 바꿀 때나 반드시 갑시다 그렇게. 아 반드시 갑시다. 아, 그 정도로 자신 있다. 이렇게. 오. 이거 무슨 부위과? 이거 체크 등심입니다. 체크 등심. 아 잘 돼 잘 됐죠. 우리의 네. 스테이크를 한 네 다섯 명 드실 건데. 네. 한번 줘. 이야. 이야. 마블링이 엄청나네요. 예술이네요. 죽. 네, 죽. 아. 죽은 안심이라 했습니까? 네. 안심. 예. 네. 이게 손질해 놨고. 아, 딱 봐도 안심이 됩니다. 우리 그 장조림을 또 한번 행 좀 할머니가 냉장고에 좀 오래오래 좀 드실 수 있게. 네. 장조림용은 어떤 데가 좋습니까? 양지머리가 제일 좋죠. 양지머리? 네, 양지 부위고요. 국거리요? 예. 네. 국거리도 원래 양지는 많이 쓰긴 하시는데 네. 원래 이 부위가 구워도 네. 먹거든요. 아, 이건 구이용으로 나온 거구나. 네,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좀 부드러운 걸로 이제 국물에 드시게 되면 네, 네, 이런 걸로 많이 드시거든요. 네. 소고기는 정말 부위가 많은 15만. 것 같아요. 15만. 그렇죠. 예. 버릴 게 없죠. 깎을 때쯤 되니까 아까 그 팀장님이 살 안 보이시더라고요. 아. 최고의 촛불 한우. 그걸로 이제 장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장조림의 장은 오른손으로 이제 국간장을 써버립니다. 이거 안 됩니다. 진간장. 국산도 적당히. 원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추를 굉장히 많이 넣는데 우리 김PD님이 할머니 매워도 못 드실까봐 맞아요 국구이 말린 바람에 아 마늘기름을 마늘기름 네 여기에 아 고기였다 아 이거요 최고의 고기 크부 고기입니다 크부 고기 요게 오늘 메인 재료 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 양념은 그거 만드신 건 아니죠? 아 요것도 다 예. 만들었죠?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. 아, 내가 만들기. 아, 누군가가 만들었다고. 아, 누군가는 만들었지. 어? 참. 오늘의 특별 육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우리 한우프라자에서 자랑하는 초사골 육수. 초사골 육수로 죽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이렇게 한우 4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. 아, 찹스테이크. 예. 고기만 75,000원 예.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장조림인데 조금 더 양을 불리기 위해서 메추리알을 좀 첨가해서 넣었고 이게 죽입니다. 왜 이렇게 확 한각입니까, 이제? 아, 죽은 이제 할머니 댁까지 가는 동안 이 그 밥알이 그러다 보면 막 굳어버려. 국물이 적으면 그래서 아까 드셔봤지만 이거 한우 육수를 넣어서 그런지 아 이거 진짜 담백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 우리 미역국. 야 미역국도 지금 기가 막힙니다. 예. 아 요거는 우리 그 한우 플라자에서 축협에서 이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할머니 가시는데 그냥 밑반찬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예 예. 많이 준비하셨네요. 네. 아 오조리로 하는군요 오조리. 아이고, 할머니, 아라지 국아, 나 마스크 껴보라 볼 건가? 텔레비 나오는 사람, 아라지 국아, 아니 그 그건 우리 형, 형이고 예,
아, 지금 김성욱 씨를 잘 눈으로 알고 계신가 봐요. 구경보 씨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. 네. 이 어디 저 운동으로 태권도 다녀온수가? 아니 95세 개비 걔는 그 대통령 상 받았잖아 멍해. 아직은 상 안 왔어다. 아, 밖에 내고 게다가 안주민 어쩔 거가? 안주민 몇 주 그 상 이것도 상 타긴 그런 걸 내놓습니까? 아, 안주 말아보고. 예. 나 일생 혼자 사는 둥그때 당시리요. 아, 혼자 사. 혼자 사셨구나. 예. 그 막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을 헌번이건 기부해 집대가. 아니 어려운 돈을 기부해도 풍부한 사람은 아. 잘 안 해도 어려운 돈을 어렵게 그 학생들 고학어든 사람들 어려하기네 노동하면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담은 헌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서 도와줘서다. 아. 그게 무리질하면서 예.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밭사 아전 밭을 산 거라. 아. 경야전 거기서 농사도 지어먹고 그다음에 이번에 팔아전 밭 그렇게. 예. 아. 그나저나 입맛에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실까 궁금하네요. 그 한번 뭐 해봤어요. 찹스테이크. 부드러울 것 같은데. 어,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예, 예.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. 고기가 예. 예. 워낙 부드러워. 부드러우니까. 이거 미식하는 맛은? 장개부. 예, 장개부. 찹스테이크. 찹스테이크. 예, 찹스테이크. 예. 찹스테이크. 예, 이거는 입맛에 맞다 안 맞다 합격 불합격? 합격. 합격! 오. 자, 찹스테이크 합격했습니다. 자 이거 이제 가져가도 될 거지 이거? 예. 아 그냥. 이거 이런 거 먹어보면 어때가? 이제서 촌에서 자꾸 못 먹어도 먹어놔서. 아 먹어놔는 맛이? 뭐 이거 뭐라고 맛이? 찹스테이크. 예, 찹스테이크. 우성적. 처음 우성적 바짝 긴장했어요. 찹스테이크에? 예, 찹스테이크. 먹어봤지는 뭔 게 모릅니까 이름은? 죽이 좋지 이제 또 죽이. 아 진짜 삼촌님 맛에 맞으면 맛이? 아 맞아. 예. 나도 맛있다. 간도 맛고. 그러면 이게 이거 아까 삼촌 이거 뭐라 했을까? 찹스테이크. 어 찹스테이크가 나식과 저 소고기 죽이 나식과. 똑같다. 똑같다. 합격 불합격. 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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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조림. 이거는 이제 허금영 나 찢어놨다. 네. 이거 그저 먹어도 네, 되죠? 네, 먹었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입맛 드실 때 호흡 속에 입맛 드실 때 꺼내 곧 맞고 그것도 합격 합격! 자 굉장히 소쿨하게 네, 네. 예, 담담하게 아, 말씀하시네요. 아 짜지 않아요 맛이? 안 매울까? 아니 컵밥하게 아까 호흡 더 넣어야 되는데 네. 아이 저 할머니 막 이거 매우면 못 드실까 보더니 고추 하용 넣지 말래 막 옆에서 이것도 합격입니다. 아, 합격! 이거 누기가 만들었다고 맛이? 아미짱 와랑와랑 며느리는 여자분이 만들어준지 이거 나가 다 해봤어 진짜로 나 혼자 다 해봤어 구경보 씨 굉장히 표정이 억울한 표정이죠 지금? 나 혼자 예. 만드는 거 나 이름 뭐라고 하지? 이름 난 보사트짱인데 김성웅이 아니고 구경보 예? 구경보 아니다 아, 참 어렵네요, 진짜. 네. 야, 구경보 씨 힘들어요, 방송. 이렇게 오락이네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주나 너무 좀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 하는 일에 하는 사업에 잘형 건강력이네 이 제주도 발전들 시기민 좀 감사하겠습니다. 아.